네, 여러분 그 노래 알고 계시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그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네, 이 소리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소리는요, 이 판소리 한바탕 가운데 한 대목을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 소리입니다. 오늘의 퀴즈,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자, 범 내려온다는 어느 작품의 대목일까요? 1번 심청가, 2번 적벽가, 3번 흥보가, 4번 수군가. 어렵다. 난감하네. 어려워요. 난감해요. 조엘라 씨가 힌트를 주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아,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난감하네. 제가 한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네. 아, 난감하네 그 노래. 네. 흔히 별주부전이라고도 하네. 난감합니다. 힌트를 네.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티벗으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서 5분 선정해서 10만원 상품권, 커피 아니고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자, 아침마당 월요일 명불허전 국악계 대세 스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분들 어려서부터 신동소리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한번 OX로 한번 알아볼까요? 어,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릴 적부터 난 좀 남달랐다. 남다르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다. 아니면 X.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네. 오. 역시 남달랐다. 강민경 씨가 제일 마지막에 머뭇거리면서 드셨어요. 좀 덜 남달랐던 거. 아니 그거 부족하면은 개인기라도 좀 여기서 보여주시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기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맞아. 일단 어린 시절엔 어떠셨어요? 아니면 타고나셨어요? 아니면 연습을 많이? 저는 타고난 많이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고요. 사실 타고난 분들은 우리 기런이 형 같은 분, 이가 이렇게 뭐. 우리 남상일 선배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맞아. 타고난 끼고요. 저는 후천적으로 그냥 노력을 많이 한 어려서부터 거고요. 그럼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연습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네. 소리하시는 분들은 막 득음하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네. 노력도 하셨어요? 저는 놀았어요, 많이. 아니, 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많이 놀았어요. 놀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소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타고나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그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조금 연습을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타고났다. 자기 자랑을 묘하게 하시네. 사실, 강문경 씨 노래할 때 진성 씨 목소리가 들린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강문경 씨. 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 진성 씨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세요. 약간 느낌이 있어. 맞네. 혹시 진성 선생님 모창이 가능하세요? 또 비슷하다고 하기는 합니다. 저봐 자랑을 묘하게. 가리고 할까요? 네네네. 가리고. 바람에 날려버린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 허무한 맹세였나. 아, 왜냐하면 진성 선생님도 판소리 공부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들이 비슷하네. 맞아. 결국 강문경 씨는 타고난 연습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자기 자랑이었어요. 조엘라 씨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그냥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예, 좀 예. 남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시끄럽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동네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네, 많이 울어서 얘는 노래를 시켜야겠다. 그 어린 아기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를 저희 할아버지가 성악가셔가지고 그 외탁을 해서 이제 소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데 얘가 뭘 시켜도 자꾸 무대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시키면 땅바닥에서 안 하고 바가지라도 없고 뭐 책이라도 이렇게 쌓아놓고 뭐라도 올라서야 네, 올라서서 노래를 하고 자꾸 막 춤을 막 이렇게 추고 하길래 엄마가 얘가 이게 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길로 계속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해오면서 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신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유 밀어준 보람이 있네요. 조엘라 씨 어린 시절. 전화할 때 이미 큰 무대에 서셨군요. 네. 네. 조엘라 씨는 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맞아요. 소리 공부를 했는데 저 친구는 항상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저기 옥탑에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농담입니다. 네. 소문입니다. 자, 우리 이미리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잠꼬대를 미녀로 했어요. 어? 정말로 거짓말 같죠? 네. 어떻게 잠꼬대예요? 자면서도 그냥 파란 춘성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목이 풀려 있어요. 목이 아니, 풀려 있어요. 어린애가 그랬다고요? 어린애가? 어린애가 그랬어요. 정말. 어린애가.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자면서 계속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혼자서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아 웃다가 또 잠이 들면 또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목유병 아닌가? 엄마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로 목유병인 줄 아셨던 거예요. 병원을 가야지. 혼자서 자다가 수군가를 한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했다 별주부 했다. 네, 네. 유산가 같은 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시켜야겠다. 저는 원래 공무원이 꿈은 네? 안 제가 공무원이 꿈이 아니라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는데 잠꼬대를 국악으로 하니까 얘 그냥 시킵시다. 얘는 놔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대학원도 나왔어요. 제가 대학원. 대학원. 석사 출신. 사실 갑자기. 국악인도 공무원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데 이미리 씨 근데 중학교 때는 잠깐 한눈을 파셨다고 꿈이. 아 근데 저는 사실 꿈이 아이돌 가수예요. 정말로 아이돌 가수라서 처음에 탄탄하게 하려고 민요를 시작을 했어요. 기본기 쌓으려고. 네 기본기 쌓.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돌 오디션. 네. 그 보아 나오고 막 SES 언니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SM 쪽으로 넘어가고 싶었었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지도 않고 너무 안 예쁘지도 않고 애매한 거예요. 아 왜요? 예쁘신데. 애매해서 그럼 난 실력파로 가자. 실력파 가수로 가자. JYP 오디션을 봤는데 다음에 팝송을 외우라는 거예요. 와 팝송이 그렇게 안 외워져요. 미녀는 잘 외워지는데. 미녀는 그냥 막 잘 외워지는데 모르는 한자어도 막 잘 그럼, 외워지는데. 그럼 아이돌 못한 게 얼굴 때문이 아니라 영어 때문이네. 아, 네. 역시 그럼 최고의 뭐 아나운서. 개인기 보여주실 만한 게 있어요. 오, 진짜, 아니 그러면 진짜. 아이돌이면 댄스도 좀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기로 그 선풍기 앞에서 우리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되잖아요, 자동으로. 바람 드네요.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풍기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듣도 못한 개인기를 갖고 계시네요. 아 진짜 네. 선풍기 있는 것 같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근데 아이돌 하려면 노래야 뭐 그런데 춤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춤을 추면은 발림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예. 발림. 오. 이게 웨이브라기보다는 꺾기군요. 네, 꺾기. 네. 꺾기. 아니 엄지인 아나운서가 더 잘해. 이미리 씨 하는 거 따라하고. 아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는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웃은 거예요. 제가 저렇게 웃은 제가 인사를 했나요? 아니 엄지인 아나운서가 훨씬 나아요. 맞아요. 진짜로.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우리 강기론 선생님의 네. 선생님 왜 계속 분위기를 바꾸시는지 네. 아니 네. 강기론 씨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아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시작을 했는데 어릴 때 보통 개다리 춤 추고 이러잖아요. 아 개다리 춤 추죠. 저는 그렇게 휴지를 풀어서 살풀이를 쳤대요. 휴지. 아 이거. 네, 애가 살풀이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판소리를 시작을 했는데 목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그럴 거면 왜 춤을 시키지 왜 소리를 시켰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승무춤 같은 거 추셔도 잘 추셨겠네요. 맞죠. 제가 좀 이렇게 한 춤을 잘 춘다고 춤사위가 좀 남다르다. 네 조금 그러면 그 판소리로서 어려서부터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사실 첫 대회를 나갔었는데 첫 대회 때. 네. 어디예요 첫 대회가? 고향이 남원이에요. 남원 춘향제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저 멀리에 갓 쓴 정말 빛이 나는 어린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네.
이미 전국을 다 제패하고 맞아요. 남원으로 온 맞아요. 욕심쟁이 남상인 어린이가 또 1등을 하러 거기로 맞아요. 온 거예요. 어머. 저는 상일 어린이가 첫 좌절을 남상일 씨께 맛봤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나름 승승장구해서 남원의 소리꾼 어린이다 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네. 이 남상일 씨가 그때까지 독식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주 독식을 했습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네. 6학년 기억납니다. 네. 지금 남원 시립국악원 그 강변역 맞아요. 거기요. 야외에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맞아요. 1등했고 1등 저는 그때... 예선 탈락해가지고 점심을 집에서 먹었어요. 아~ 오후에 노래를 못하니까. 또 남원이 집이니까. 네. 그렇지. 네. 그래 가까운 데서 바로 갔네요 그래도. 네. 아니 그러면 이분을 미워할 만도 한데 이분을 계속 따라가셨어요. 그 이후로도 이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상일 형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을 선택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순전히 남상일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야, 롤모델이네요 인생에. 뭐 남상일 씨 신동인 거야 우리가 다 알죠. 4살 때부터 뭐 배운 지 4개월 만에 1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대회를 좀 적당히 나가지 뭐 그래. 모든 대회가 다 힘들었어. 아, 후배들이 너무 짓밟았다. 이 바닥이 원래 네. 그래요. 그리고 저의 모토가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말자. 무조건 1등.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기론 씨가 지금 저렇게 겸손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주역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보다 낫습니다. 청출러람 2020년도죠. 네. 고향 남원에 있는 춘향제 대회에서 영예 대통령상을 수상해가지고. 아유 후배잖아. 또 제대로 하시네. 그때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강기론 씨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소리가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죠? 그 선생님의 의미는 이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실력에 존경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 어린 시절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 우리 김다현이 여전히 신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아요. 어린 시절에 좀 본인을 신동이라고 좀 생각해봤어요? 아니 저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신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또 국악 경연대회 나가서 엄청 많이 떨어져 보고 또 울어도 받고 떨어져 받고 울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신동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 또 부모님하고 단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날엔 또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좀 큰 힘이 됐고 네, 많은 반응을 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네, 하긴 그런 노력을 했길래 오늘의 김다현 양이 있는.